박수종의 뉴스 청년성보.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목요일 박수종의 뉴스 청년성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아마 어제와 비슷한 오프닝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헌재 결정이 나옵니다.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이겠지요. 방송으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냉정하자 말씀드려도 그리 되겠습니까? 아마 오늘 저녁엔 이 문제로 여러분들이 논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야 됩니다. 나라는 스스로 기운대어야 외적이 무너뜨린다. 이 구절은 청나라 침입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갔던 인조가 내린 대국민 담화문에도 나옵니다.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대어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이 말을 어찌 안 믿을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딱 이 말이 맞아떨어집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촛불과 태극기, 광장의 힘을 국가를 다시 일으키는데 모았으면 합니다. 박수진 뉴스 정면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는 탄핵 선고를 앞둔 정치권 표정을 살펴봐야겠죠.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인재 전 최고위원,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차례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의견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3부에서는 현재 탄핵 심판 쟁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결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현재는 5개 쟁점으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내셨던 이정열 전 판사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 정치권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예비 후보시죠. 이인재 전 최고위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탄핵 선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숨 막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 대통령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네. 우리 헌의 장래가 걸린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가 네. 이 정정당당한 결정을 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정당당한 결정을 해줄 거라 믿으면서 네. 이 지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8인 체제의 위헌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거는 뭐 7인이 됐건 8인이 됐건 7인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이제 이 헌법재판소 9인은 네. 그 선임이 네. 이제 대통령 3인 저 대법원장 3인 국회 네. 3인입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9인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헌법 정신인데 네. 지금 이제 이 8인이고 이거 사실은 뭐 그 마음만 먹으면은 한 달이면은 뭐 국회 인준까지 맞춰가지고 다 총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게 우리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주장인데요. 네.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저도 잘 납득을 못 하겠어요. 예.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8인 체제가 사실은 어떤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적인 판결을 예. 기대하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예. 헌재 판결 자체 그렇게 따지면 이제 본질적으로도 헌재에서 굳이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필요가 있는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발의하면 끝나는 걸로 그냥 법을 다시 만드셔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느 나라나 소추 기관이 있고 예. 또 이제 재판 기관이 있는데 미국 뭐 하원에서 소추하고 네. 상원에서 재판하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단원제 국회 아닙니까? 단원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을 하는데 네. 그렇게 돼 있죠. 예. 네. 그 방금 조금 전에 이제 이인재 최고위원께서 기각이 마땅하다, 또 정정당당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각보다는 기대... 예. 각하가 사실은 법리에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번 이 탄핵 소추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네. 이렇게 진행이 안 됐어요. 네. 그야말로 어떤 증거조사를 통해서 꼼꼼하게 그 탄핵 사유를
선정하지도 못했고요. 네. 그냥 뭐 신문 스크랩이나 또 검찰의 단순한 공소장, 그건 증거가 아닙니다. 그냥 검찰의 네네. 의견이죠. 네네.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13가지를 이렇게 그냥 갑자기 법사위에서 만들었고 예. 또 그 토론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토론도. 예. 예. 그래가지고 또 그걸 뭐 개별 사안별로 이렇게 투표도 안 하고 네.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뭐 속전속결로 투표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집어던졌는데요. 네네.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이게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런 네.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네. 그만큼 탄핵소추 절차가 신중하게 적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네. 그걸 전혀 안 거치고 예. 그리고 뭐 뒤늦게 이제 뭐 특검이 뭐 뛰어들어가지고 하고 뭐 증거를 보완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건 법리에 맞질 않고요. 네. 그래서 국회가 사실은 그 적법하지 않은 소출을 한 걸로 해서 각하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네. 지금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거는 그 뭡니까? 재단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익재단 두 개. 네, 뇌물죄, 뇌물수수.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예. 그거를 원검찰에서는 이제 강요에 의해서 뭐, 직권 남용인가 그걸로 이제 생각을 예. 했고요. 예. 특검은 이제 그걸 또 억지로, 뇌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예. 그러나, 이 우리 헌법의 공간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익재단, 바로 이명박 정권도 2조 원을 내게 해가지고 미소금융재단 만들었고, 네. 또 노무현 정권 때는 삼성에서 8천억, 현대에서 1조 원, 그것도 개인 재산 내게 해가지고 네. 또 공익재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거를 이 무슨 저 일반 형사범죄 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게 강요했느냐, 뭐 뇌물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습니다만 2006년 12월 달인가요? 10월 달인가요? 아마 예. 라디오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약 2018년인가 20년까지 2조 원 정도의 자본을 만들어서 이 고금리를 쓰고 있는 많은 서민들에게 저금리로 바꿔주자라는 뜻의 취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공익재단이죠. 그것도. 공익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예. 미르재단이나 K재단 같은 경우를 보고 보면 국민들이 이 특검이나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느끼신 것은 최순실과 삼성의 어떤 정경유착 관계가 아니라 최순실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비호 또는 보호를 받는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이 삼성이라고 하는 대기업과 짬짜미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조사가 그런데, 나오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려면 한이 없는 거고요. 네. 이 공익재단 아닙니까 이것도. 의심이 아니고 실질적인 증거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 정관이나 모든 게 공익재단이고요. 이 네. 돈은 네. 이 돈은 뭐 대통령도 그렇고 일전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대통령 그만두고 나가면 그 재단을 들고 나갑니까? 네. 다음 정권의 감독을 받으면서 공익 목적대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는 재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도 지금보다 뭐 30배에 가까운 돈을 출연하게 해가지고 이거 만들었지만 그냥 지나간 거 아닙니까? 예. 이거를 이번에 이걸 뭐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생각으로서는 또 판단으로서는 파면할 만한 사유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뭐 예.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 예.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는 전혀 아니고 예. 뭐 또 이제 절차적으로도 전혀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졸속으로.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잘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정당당하게 결론을 낼 건데 이제 기각, 각하, 예. 인용 중에서 결국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을 예. 보면 80% 가까이 대통령의 어떤 파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지하고 있고요.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업무에 복귀하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 여론은 말이죠. 예. 이 사건이 시작이 될 때 네. 모든 언론이 예.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민심이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네. 그리고 이제 각하가 된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바로 뭐 정상 상태로 다 이제 민심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바람이 네. 거세게 불면은 우리 풀은 다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눕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바람이 멎으면 다 그냥 어느 순간에 바로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그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전국 운영은 네. 또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그때 가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심의 향배를 순간에 부는 바람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가물 것이냐 아니면은 뭐 5~6월에 서리가 내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좀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민심도 예. 충격에 아주 약합니다. 아. 민심이 충격에 약하다는 게 뭐 그걸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 모든 언론이 그래 대통령을 무슨 저 이상한 저 사이비 종교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이비 종교로 뭐 몰아붙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고 나면 민심이라는 그 방향으로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시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던져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네. 인용 결정이 나면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인용 결정이 나면 그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걸로 끝입니다. 네. 그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승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예. 예. 헌법재판소가 이 그야말로 헌법의 수호자로서 정정당당한 결정을 안 했다. 이렇게 믿는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국민입니다.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탄핵 결정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되면은요. 네. 우리 헌법의 가치나 정신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민의 저항이 일어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누가 현재 결정이, 맞을 수도 없습니다. 현재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판단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 이제 국민들의 그 태극기의 어떤 열기도 있지만 촛불 쪽에 어떤 국민의 주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촛불의 국민 주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촛불 그거는 이제 촛불을 저 촛불 광장에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가봤습니다. 얼마나 예. 많은 혁명 구호가 나붙깁니까? 예. 그게 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혁명 구호 아닙니까? 네. 저는 네. 그런 그 세력들이 주도한 시위가 저는 뭐 그 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네. 대부분은 다 뭐 태극기 민심이나 똑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긍정하는 민심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그 반체제 세력들이 그 집회를 주도하고 기획하고 했던 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네. 태극기 부분도 제가 가보면 군가가 나오고 구호 자체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치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이인재 최고위원 같은 정치인분들이 국민을 화해시키고 통합시켜야 될 문제 숙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태극기 민심의 본질은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하자면은 이 자극한 게 있어요. 네.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 나붙기는 혁명 구호. 네. 그걸 아무 비판도 하지 않고 야당은 또 거기 가가지고 부안 내동하고 예. 그러면 이게 정권은 그런 이상한 세력들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받고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예, 네. 제가 태극기 집회 현장에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마는 네. 그리고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했어요. 예. 해방 이후에 이런 태극기 시위 이 집회가 이게 처음 아닙니까? 네. 이게 그냥 누가 뭐 어거지로 조직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 네. 민심은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이나 정체성,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소박한 열정이 네. 모인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언론들이 뭐 태극기 민심하고 촛불 민심이 이거 투쟁하고 싸워서 이거 나라를 부동강이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데 네. 그런 걱정은 기우입니다. 네. 태극기 민심은 그렇게 무슨 싸우고 투쟁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대한민국 헌법 아래 네. 다시 다 하나가 되자 이런 열정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자분들은 박사모나 이런 다른 단체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오고 헌재 재판관의 어떤 집안 집 주소를 말씀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셔서 제가 여쭤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 후보면서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버터라인이 아닙니다. 버터전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버터전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악취, 공장유해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집엔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휴.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 여기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카누가 라떼를 만들었습니다. 카누니까 라떼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좋다. 세상에서 가장 설레는 카페 카누 라떼. 2부에서 뵙겠습니다.